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어? 깜짝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에 걸렸어. 아픈 인간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지.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지.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결계를 뚫고 나갔어. 그는 인간의 주검을 들고 인간의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 거기서 아스리엘은 금빛꽃이 만발한 화단을 발견했지. 그리고 인간을 그 위에 눕혔지.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주검을 든 아스리엘을 본 거지.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야.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그를 공격했어. 아스리엘은 맞고도 맞았어. 아스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었지만 하지만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지. 인간을 꽉 붙든 채로 아스리엘은 웃어 보이고 거길 떠났지. 상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 성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지.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흩뿌려졌고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어.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어.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간 거야. 왕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 지하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여야만 한다.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셔버릴 수 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아스고르 대왕님이 우리를 보내줄 거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게 마지막 영혼이 저군요. 너도 기뻐해야지. 기대되지 않아? 기쁘지 않아? 모두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진짜 마지막 저장인가? 엘리베이터 타야 되나요? 아니면 일로 가야 되나요? 일로 가야 되나? 센즈? 실루엣이 센즈인데? 드디어 왔네. 네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그건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네가 얻은 모든 경험치에 대한 심판. 경험치 얻은 것도 죄인가요? 나 경험치는 안 얻었는데. EXP가 뭐냐고? 그건
처형 점수, 익스큐션 포인트의 약자야. 네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말해. 나 빵인데 빵. 네가 누군가를 죽이면 EXP가 올라. EXP를 충분히 얻으면 러브가 오르지. 그게 레벨이죠.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레벨 오브 바이올런스. 와, 잘 졌네.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을 정도를 말하지. 더 죽일수록 네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져. 네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 더 쉬워져. 하지만 너, 네 러브는 올라가지 않았어. 난 한 명도 죽이지 않았거든. 물론 네가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하단 뜻은 아니겠죠? 어? 아닌가? 그냥 네가 마음속에 친절을 지니고는 있단 말이야. 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부닥쳐도 옳은 일을 하려 애썼어. 누구도 다치게 하려 하지 않았지. 도망가야 할 때도 너는 애써 웃었어. 네 러브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넌 사랑을 얻었어. 말이 되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넌 이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맞서게 될 거야. 여기서의 네 행동이 모든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어. 네가 싸우는 걸 거부하면 아스고르가 네 영혼을 가져간 다음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네가 아스고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괴물들은 계속 지하에 갇혀있게 되겠지. 어떻게 할 거야? 쿄쿄님 고맙습니다. 뭐 만약 내가 너였다면 지금쯤 포기했을 거야. 근데 넌 여기까지 오면서 포기하진 않았잖아, 그렇지? 맞아. 넌 의지라 불리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행동을 하는 한은 네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좋아. 너만 믿고 있을게, 꼬맹아. 행운을 빌어. 아련실. 여기 뭐지? 뭐야? 관이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 쉐리. 에? 피어 있다. 내 관이야? 아, 저기 일곱 개의 영혼의 그 관인가 보구나. 내가 마지막 내 이름까지 새겨놨네? 꽃밭이네? 당신이 아스고르요? 덤덤디덤덤. 어? 누가 온 건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꽃에 물을 거의 다 줬다네. 됐다. 와, 졸라 착하게 생겼어. 아, 왜 이렇게 개착하게 생겼어. 아이, 정말. 아이, 그 토리엘 아줌마랑 비슷하게 생겼네. 혹시 토리엘이 여왕이었나? 왕비? 반갑구나. 내가 뭘... 허? 너는 인겐? 정말 차 한잔 하겠나 라고 말하고 싶다만, 하지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죽기 참 좋은 날씨구만.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캐치볼 하기 좋은 날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왕자. 왜 이렇게 저장이 자꾸 있지? 내가 보기엔 저장이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바로 밑에도 있는데. 긴장되는군. 정말이지 마치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기분이야. 이봐, 저장 또 있어. 준비됐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한다네.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이 그 혈길일세.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가둬놓은 바로 그 장벽이지. 만약 끝내지 못하고 온 일이 있다면 부디 다 마치고 와주게. 알겠네. 그럼 시작하지. 준비됐나? 어? 내 영혼.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결계 너머에서 황혼이 비쳐 내려온다. 당신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인간이여,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우와! 자비를 없앴어? 자비가 없는데? 에이씨, 괜히 먹었어. 아! 행동, 아츠고르, 대화하기. 당신은 아츠고르에게 싸우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렸다. 아이씨, 두 대나 잡았다니. 피해 호흡이 잠깐 이상해졌다. 아! 어, 정크! 마지막으로 싸우지 말자고 했다. 어택이 감소했다. 디펜스가 감소했다. 우와! 대화는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대화가 안 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와. 한 대 맞았나?
어, 저거 피하기 짜증나네 진짜. 아, 대화 안 돼. 와, 빡시네. 공격해야 되나 본데? 빡시다. 와, 이거 뭐? 약이 얼마 없어. 어우.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아, 와. 내가 피가 없는데. 아, 이게 너무해. 아, 진짜 미친내가 저거. 난 끝났어. 아, 이거 안 죽이는 방법 없나? 안 죽이는 방법이 없나봐. 암만 생각해봐도. 아, 그냥 저장할걸. 저장이 너무 많아서 수상해. 수상해서 안 했는데. 빨리빨리빨리 스킵. 엘리베이터 가면은 먹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대사 좀 빨리 쳐주세요.
시작인가? 자비를 없애고 일단은 공격력을 약하게 해야 돼. 저걸 못 피하겠지. 이제부터 공격이다. 이때는 쉬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지. 아, 이게 구석이 안 되네. 아, 대충 패턴 알겠다, 저거. 위에서, 중간에서 한 번, 살짝 위에서 한 번. 아, 피 불안한데. 피가 조금밖에 안 나지? 아우! 아, 먹어야 되나? 참아야 되나 한번? 아, 먹자. 약해.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저걸. 아. 에헤이. 먹어 먹어. 안 돼.
한 4대 정도 때리면 될 것 같은데, 4대. 어? 죽었네? 어.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아들이 죽은 다음 날이 기억나는군. 지하 세계에 모두가 희망을 잃었었지. 우리 미래는 또 한 번 인간들에게 빼앗긴 거야. 나는 분노하여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 오는 인간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이용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이 끔찍한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블라블라인드가블라블라블라블라 했지.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내 아내는 나의 행동들을 역겨워했지. 그이는 이곳을 떠났고 다신 볼 수 없었다. 그게 토리엘이구나. 아, 사실 나는 힘 같은 건 원하지 않아. 나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모두가 희망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라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아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들이 정말 보고 싶구나. 부탁하네, 젊은이여. 이 전쟁은 충분히 길었네. 자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내 영혼을 받게,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장소를 떠나게. 난 아무도 안 죽였어. 자네를 이렇게나 해치려고 했는데도 자네는 바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인간이여, 내 약속하마.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와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네. 거실에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버터스카치 파이를 먹으면서. 시나몬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될 수 있을 걸세. 뭐야? 어? 죽음? 아, 이 개! 처음에 나왔던 그 꽃이잖아. 인생은 실전. 이 세계에서 말이지, 죽거나 죽이거나 뭐야?